김동원, 그래서 재점검하기로 한거 있죠? 어제 영상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1:30, I'm late again. 뭔 소리예요? 지금은 11시 반이다. 지금이래. 그것은 11시 30분이다. 나는 다시 또 늦었다. 재점검. 내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응? 그 다음에 계속해서 B의 1번. Is he there for class? Is he late for class? 했더니 Yes, he is. Yes, he is. There for class요.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는 교실에 늦었니? 교실에래요, 이게? 교실은 classroom 아니야? 단어 할때 class를 넌 교실이라고 배웠어? 수업 아니야, 수업? 교실은 클래스룸이고요. 그는 수업에 늦었냐? 네. Yes, he is. 그는 늦었어. Yes, he is. That's for class. 그래, 수업에 늦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Are Jane and Laura sisters? Jane and Laura sisters, 했더니? Jane과 Laura는 여자형 자매니.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그렇지 않아. 이거 안 읽었는데요? No, no. they aren't. No, they aren't. No, they aren't sisters. 그래서 뜻은 아니 그들은 자매가 아니다. 오케이, 데이는 뭐 대신했어요? 데이는 Jane and Laura. Jane and Laura.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호수에 배들이 있다? 호수에 배들이 있다. 데이를 고쳐? 아니요. 이렇게? 혼잣말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고? 하중을 할 거예요? 빨리 좀 합시다. 이거 말고도 할거 많아요. 재점검. 오늘 시험 치고 단어. 네. 단어 다 했어? 6번. 단어 6번이요. 6번 숙제 다 했어? 아, 8번 숙제 다 했어? 8번이. 뭐 배웠어요? 그게 뭔 소린데? 이유를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뭔 어떤 얘기 하는 거야?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 이 책에서요? 응. 네트가 박쥐가요. 박쥐가 땅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오두막을 좋아한대요. 오두막을 좋아한다는 얘기야? 오두막을 오두막에서 아홉 개의 땅콩으로 케이크도 만들고 그리고 버터를 만들었어요. 오, 이번에 1등이에요. 네, 말하기. 클래식까지 아직 안 넣어주셨죠? 안녕하세요. 김태문사 심원재 단어. 이제 8호 다 했어? 어? 아니 재점검 하는 건데도 재점검 통과도 못하고 단어도 준비 안 해오고 뭐 했어요? 내가 이거를 분명히 정답에 맞게 네가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재점검이라고 할 것 같아?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대답 좀 들어봅시다. 해석이 틀려가지고. 그래, 해석이 틀려서. 읽어보세요. I have a book. It is expensive. 오케이, 뭔 소리예요?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비싸다. 뭐야? 아, 왜 이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It is called. 뒤에도 읽어야지. It is called. 뒤에는 아니고요. It is called. Put on your coat. It is called. Put on your coat. 뭔 소리예요? 그것은 감기다. 그것은 감기다. 이렇게 하면 감기다겠네요. 이거 보세요. It is hard. Open the window. 네, 너 내가 수업하려고 제대로 듣지 않는구나. 뜻이에요. 그것은 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던 거요? 어? 내가 이따위로 설명했어요? 응?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기억 안 나요? 내가 이 써놓고 왜 번호를 1번, 2번 왜 썼을까? 내가 잇이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안 하는 거야. 아, 그 뜻 없는 거. 어? 잇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 안 하는 거야. 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그 뜻이 없는 거랑 의미가 없는 거랑 의미 있는 거 헷갈리지 않게. 의미가 있는 건 무슨 뜻인데 그럼?
그거 이런 건데. 너 날씨 더운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그것은 춥다, 그것은 덥다 이렇게 얘기해? 어?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아 그것은 덥네 그것은 춥네 이렇게 얘기해? 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11시다. 읽어보라고. 네, it is 9 o'clock. 무슨 소리야? 그것은 9시다. 아 네. 이렇게 9시. 얘기해. 아니요, 9시다. 9시. 몇 시냐? 그랬는데, 야, 동원아 지금 몇 시야? 그랬더니, 어, 그것은 2시 36분입니다. 이럽니까, 너? 아니요. 어? 아, 이건 또 넣었으니까, 9시. 그냥 9시다. 어? 읽어봐. It is Wednesday. 무슨 뜻이야? 수요일이다. 뭐 수요일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있듯이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하겠지? 어? 어 뭐 내가 설명하는 거 뭔 소리냐? 어? 읽어봐. It is July 8th. 뭔 소리야? 7월이다. 7월 8일이다.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뭘 들었냐 도대체? 어? 한번 다시 읽어봐. It is 11:30. I'm late again. 뭔 소리야? 11시 30분이다. 나는 또 다시 늦었다. 이러한 이슬 보고 아무 뜻 없는 이슬 보고 내가 뭐 뭐라 의미? 그러는데. 뭐 의미가? 그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운대? 어? 너 이제 한 학기도 안 남았어 중학생 되는 거 뭘 듣냐 도대체. 이거 처음 봐? 어? 이 설명 처음 들어 처음 보냐고 지금. 어? 어 원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슬 뭐라 그런데? 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라고요. 뭐 이거는 뭐 아니 계속 틀려요? 이런 설명 또 안 하는 거야? 어? 뭐라 그러든지 얘기해봐. 어, 넌 네 번인가 들었어, 이 설명을. 네 번 내가 해오라 그랬어. 네 번째야, 지금. 어? 얘기해봐. 내가 대열 써놓고 1번, 2번 해놨으면 또 무슨 얘기야? 어? 대열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이거 위에 거. I go there. 이게 뭔 뜻이래 이거? 나는 간다. 거기. 거기. 이거. It is
아, 이게 is로 보여? 네, 심지어?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건 뭔 뜻이래? 그래서 1번 대여는 무슨 뜻이고 거기 2번은 뭐라는 얘기 안 해요? 계속 얘기해봐. 내가 했잖아. 4번이나 들었어. 4번이나 너 4번이나 듣고 오라 했어 내가. 대여는 여기서 아무 뜻이 없고 뭐 그 다음 뭐라 해야 돼? 어? 처음 봐요? 비동사에 두 가지 뜻. 비동사에 두 가지 뜻이다 있다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무슨 뜻이냐고 얘가 멍어가 있다요. 얘는 무슨 뜻이야? 멍어가 있다는 이거 안 보여? 무슨 뜻이야? 아무 뜻이 없다고 그냥 어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대어의 원래 뜻은 거기인데 대어가 비동사랑 같이 쓰면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놔두면 돼. 아니, 네가 지금 네가 지난 시간 이렇게 해서 There are boats on the lake라고 해놨어. 이게 맞아 틀려. 지금 바로 다시 하고 와. 어?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냐, 똑같은 걸.